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가구문, 서랍문, 문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에 손잡이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다는 방법은 손잡이 구멍 사이즈만큼 표시하고 문 끝에서 얼만큼 띄어서 손잡이를 달 건지 표시하고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5mm 비트를 이용해서 관통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타공을 하는 반대 부분에 뒷부분에 짜투리 목재를 대주시면 뒷부분이 갈라지지 않고 깔끔하게 타공됩니다. 이 방법으로 손잡이를 달면 일일이 문마다 줄자로 제어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센터도 잘 잡아야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크래그사에서 나온 캐비넷 지그입니다. 이 제품은 일일이 문에 줄자로 재고 표시하고 이런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편리하게 손잡이를 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이템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잡이 사이즈만큼 좌우 간격을 조정해 주시고요. 얼만큼 손잡이를 띄우고 조립할 건지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개봉을 하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뭐 부품이 많은데 먼저 요 회색, 요 회색은 앞에 아래 부분에 꽂아 주시고요. 그냥 돌려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그리고 요 부분, 요건 뒤로 가게. 요 부분을 풀어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풀어서 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에 손잡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손잡이 피스는 대부분 15mm, 18mm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문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랍일 경우 안에 삼나무 15mm 두께에 문짝 두께 18mm, 그럼 총 33mm가 됩니다. 그럼 손잡이 피스가 18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이가 짧잖아요. 이런 경우 33mm 피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철물점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에 삼나무 15mm 두께를 이중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파내 주시고요. 피스가 안에 들어가서 조립되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중 드릴 비트, 속심 길이를 좀 짧게 조정해 주시고요. 15mm 삼나무만 파지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뒤에 눈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안쪽에 미리가 다 적어져 있고요. 좌우 수평이 맞도록 똑같은 높이로 조여주셔야 돼요. 일단 한 55로 한번 55. 이 가운데 부분에 미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좌우가 수평이 맞도록 정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치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약간 홈이 파져 있습니다. 딱 껴져요. 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딱 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128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96. 네, 손잡이 사이즈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64mm, 96mm, 128mm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규격화돼서 손잡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28mm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래그 캐비넷 지그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특히 문 개수가 많을 때 손잡이를 많이 달아야 하는 경우 요 크래그 캐비넷 지그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눈금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이 편하고 네, 간격을 정하고 한 번만 고정해 놓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신속하게 타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은 3만원 후반대이고요. 조금은 비싼 가격이 단점일 순 있지만 시간이 금이죠. 시간을 아끼는 게 돈 버는 거니까 저는 요거 하나쯤 있으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목공 채널 우드캠TV. 오늘은 크래그사에서 나온 캐비넷 지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쓸만하죠? 오늘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 시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오늘 보여드린 크래그 캐비넷 지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캠이었습니다. 안녕! 크래그 캐비넷 지그에 클램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사셔야 돼요.